안녕하십니까.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아직 상점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특정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을 서는 현상, 오픈런이라고 하는데요.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화폐 혜택이 늘며 지역화폐 구매 역시 오픈런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. 일부 지역화폐는 나오자마자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전통상권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도 속속 매진되고 있습니다.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개점하기도 전에 긴 줄이 늘어선 은행 앞. 문을 열자마자 지역 화폐를 사려는 사람들이 쏜살같이 들어갑니다. 추석을 맞아 춘천사랑 상품권 할인율이 7%에서 10%로 높아지자 바로 매진됐습니다. 원주시도 할인율을 10%로 올리자 개시 30분 만에 발행액 30억 원을 모두 채웠습니다. 사용액 충전과 동시에 할인해 판매하는 강원 상품권도 5%에서 7%로 할인율을 올리는 대신 발행액을 60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반나절도 안 돼 매진됐습니다. 지역 상품권이 도입 시기보다는 도민들에게 많이 친숙해지고 사용자도 많이 늘어나고요. 또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자연히 할인을 좀 더 해주는 지역 상품권 구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지역 화폐 가운데는 선 결제 시 할인을 적용하는 대신 사용 시 적립금을 지불하는 제도도 있습니다. 강릉시 같은 경우 강릉페이 사용 시 10%를 적립해 주는데 8월까지 63억 원이 사용됐고 이달 집중적인 사용이 예상돼 자칫 발행액 100억 원을 모두 채울 수도 있습니다. 삼척시의 경우 지역화폐 적립금을 평소 10% 적용해 매달 4억 원가량이 소진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2월과 5월 15%로 올렸더니 2배 가량인 8억 원씩 발행됐습니다. 추석 명절이 있는 이달에도 15%로 상향했는데 역시 8억 원 안팎이 사용될 전망입니다. 추석 성수품 구입 등의 할인율이 높은 삼척사랑 카드를 사용 시 최대 10만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평월 4억 원의 인센티브 지급이 8억 정도로 상향되는 전통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역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온라인의 경우 할인폭을 늘려 15% 할인해주고 있는데 일부만 남았습니다. 은행 등에서 발행하는 지류형 온라인 상품권은 평소 5%에서 10%로 할인율을 높였는데 10% 할인은 모두 동났습니다. 월요일에 거의 한 2시간 만에 수준이 다진 것 같아요. 그 지류 상품권은. 지류 상품권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5% 할인 구매 가능하세요. 고물가 시대 소비가 많아지는 명절.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의 품귀 현상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.